반갑습니다. 중년 대리집의 벤틀리입니다. 제가 지금 서대문에 와 있는데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역에서 솔샘역으로 가는 코를 제가 잡았는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동으로 이동해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샘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어요.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오늘은 어느 쪽으로 한 바퀴 돌지 한번 기대하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입니다. 13km 27분 걸려서 솔샘역 근처 이동했습니다. 제가 광화문 쪽으로 이동해서 두 번째 골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계사역입니다. 1시 4분입니다. 현재 제가 충정로에 있습니다. 독산동으로 이동하는 코를 하나 잡았는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풀이 없네요. 제가 보통 가는 동선으로 이동하면 제가 원하는 풀들이 어느 정도 있고 오늘은 상당히 풀이 다 바닥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예, 자, 두 번째 운행하고 지혜를 짜내서 두 콜 정도 더 타고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이동했습니다. 제가 독산동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사옥이 여기 있네요. 처음 봤네요. 동화.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입니다. 14km. 30분 걸려서 독산동으로 이동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하시네요. 저한테는 처음 왔는데 두 번째 콜 운행했습니다. 세 번째 콜 잡아서 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안산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도착했습니다. 3시입니다. 31km, 35분 걸려서 하안동에서 안산 마지막으로 왔네요. 마지막 바닷가 쪽으로 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네 번째 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도 있네요. 여기 안산에 처음 와봤습니다. 예, 제가 편의점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픽업차가 왔네요. 그래서 이동하고 있는데 중앙역으로 이동하는데 콜이 떴습니다. 주변에서
일단 글 코를 잡고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거북섬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 왔는데 좌표가 틀리네요. 예,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픽업 하나 올렸습니다. 중앙역으로 다시 올렸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픽업을 올려도 오지 않네요. 제가 초지역으로 이동해서 홈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철역에 왔네요. 시우역이 더 가깝네요. 제가 시우역에 내렸습니다. 시우역에서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으로 이동하면서 또 홀이 있으면 또 연결해서 홈으로 더 일찍 빨리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